무조건적 사랑은 진실하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네, 욕심적이니까, 이기적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선하다. 조건적 사랑은 진짜 선한 건 아니에요. 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아름답다. 조건적 사랑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이 진선미를 알면 우리가 힘을 받는다. 생기가 난다. 아, 그게 진실이구나. 아, 알았다. 아, 너무너무 선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이럴 때 다 유전자가 활짝활짝 켜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도 켜져서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고, T세포 유전자도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진선미 속에 그 힘이 있다. 우리가 그 힘이 있는 줄을 모를 수도 있다. 이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건가? 모르면 우리는 힘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만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그 속에 있는 진실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힘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딱 주셨는데, 예.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아는 것이 힘이지. 그렇죠? 모르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투병하시는 상황에서는 그 유전자를 다시 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아셔야 힘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생기,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질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손 들고 뭐 말로 물어보기 좀 머쓱하면 이렇게 쪽지를 써서 여기다 놔두셔도 됩니다. 지우도 궁금한 거 있으면 쪽지 하나.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런 면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들으면 좀 아닌 것 같은,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조건적으로, 이기적으로 세뇌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자기중심적이 아니야.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은 나를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라. 그거를 듣고 깨달아서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의 힘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십니다. 자, 그래서 저기 감동 받으신 분이 있어. 저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금방 나 쑥쑥 났죠. 근데 여러분은 들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점점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어떤 식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한번 사랑해 볼까? 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왜? 나는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게 아닐 때는 섭섭하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그런 사랑이야.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우리도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진 무조건적 사랑으로 한번
서로 사랑해보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주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적 에너지로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많이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부부 사이에 서로가 어떻게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어떻게 받기를 더 바래. 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 받으려고는 하지 말고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우리 남편이 내 생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았는데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 야, 내가 우리 참 생일을 다 잊어버려. 근데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제 생일을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엄청 섭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해야 됐어. 하나님, 엄청 섭섭해 죽었어요. 제가 너무 조건적이죠. 하나님, 내 생일 잊어버렸어도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속이 안 풀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너도 잊어버릴 때가 있을걸? 그 어쩌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해 제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상구 박사라도 그럴 테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즉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그렇게 해보면, 와, 이게 바로 올바로 사랑하는 거구나. 예, 네, 그걸 알게 된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해보면, 내가 한번 기도하고, 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 그 사랑을 해보면,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느니라.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 아, 이때까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 그거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댕기는 사람도, 심지어는 장로님, 뭐 교회 뭐 50년, 60년을 댕겼다는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이런 사랑을 해본 일이 없으면서 그냥 성경에 관한 뭐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 예. 그 사람들은 교인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말하는 것이 다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래서 이 그분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네, 그런 교인을 교회는 댕기는데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지우가 죽구나. 지우 가서 방에 가서 옷 가져와. 옷 가져. 추워가지고 소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해 보지도 않았고, 그 결과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상대방에게 해본 일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한다. 못하니나니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18절로 가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즉, 여기서 사랑, 그러면 전부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뭘까? 그 하나님 사랑 안에는 벌 주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벌 주는 게 없다. 와, 멋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는 혼내는 게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자, 두려움이 없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자, 뭐를 적어봅시다. 네. 두려움은 무엇을 생각할 때 있는 것이다? 네,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징벌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내가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계속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아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벌을 주시겠지, 징벌을 주시겠지.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지니까 그것은 징벌이 생각나서 두려워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아, 이러면 하나님이 혹시 벌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무시무시합니다. 특히 무슨 성경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아무도 벌 주지 않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너는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상 주고, 말 안 들었으니까 뭐예요? 벌 줄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그 조건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벌 안 준다 그러면, 이상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이 성경에 많은데, 그게 뭘까? 무슨 말일까?
그거를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좀 게으르게 했더니, 덜컥 암이 걸렸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혼내시는 거냐?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돌아가요. 제가 어느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너무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자 자기는 그 아프리카 척박한 데 가서 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바가지를 맨날 긁었대. 그랬더니 말라리아에 걸렸대. 그래서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자기 절대로 바가지 안 긁고 남편 도와서 자기도 선교사 하겠다고. 저렇게 박수를 치니까 뭔지. 네, 교회 댕기면 이런 간증 얼마든지 듣습니다. 즉, 간증은 간증인데, 어떤 간증이야? 하나님, 말안 들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혼내준다는 간증. 그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선교사, 남편하고 같이 선교사가 돼서 이제 선교를 한다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할까? 조건적 하나님을 전하지. 그러면서 자기 또 그 간증 맨날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남편 말 안 듣고, 선교사 생활 안 했더니 하나님이 혼내시더라.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요?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혼내실 거다.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런 신앙으로는 유전자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우리 집안은 역대로 교인 기독교 집안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을 참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사업은 더 잘 됐다. 여기서부터 뭐예요? 조건적이지. 돈 많이 내면 지금 교회 가면 다 그래. 아시겠죠?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 정상적으로 들려. 근데 저기에는 이거 큰 문제네. 이렇게 들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잘 안 나시게 됐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보고 이제 우리 교회 꼭 잘 댕기자. 아빠가 너무 바빠서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치셨잖아.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또 치실까봐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댕겼다. 댕기다가 한 1년 반쯤은 그나마 열심히 댕겼는데 영 재미도 없고 교회가 자꾸 싫어져서 안 나갔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네가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꼭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엄마가 회복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엄마가 회복하고 난 뒤에 또 한 2년 후에 또 교회가 지겹기 시작했다. 여러분, 조건적 하나님을 교회에서 배우면요, 안 지겨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땜이가 좀 큰 사람들은 지겨워지면 교회를 안 나가는데, 간땜이가 작은 사람들은 안 나가다가는 혼날까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것이 참으로 비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지우가 앉아 있지만, 지우 엄마가 지우를 자꾸 이제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자꾸 이제 성당도 데리고 나가고, 그랬대요. 그 지우가 뭐라 그러냐, 엄마, 난 지금 나가보니까, 뭐를 가르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신앙을 가지려면 이해가 될 때 내가 선택하고 싶다. 박수. 이거 조그만 게. 아, 좀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나가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제 엄마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지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37살 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하는 소리들이. 야,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그래서 한 2년 엄마가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러다 교회를 한 1년, 2년 안 나가다가 엄마가 그냥 쓰러져서 중풍 걸려 죽어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누구 죽을 차례야? 그래서 선교사가 됐다는 거요. 세상에. 저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면 저는 죽어도 못 믿어. 그 맨날 뭐예요? 잘못하면 심장마비, 중풍 다 걸려. 동의 안 해? 동의할 수 있어? 내 말에? 그럼. 아시겠죠? 그 말 안 되면 하나님 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그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참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낫지. 그렇잖아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을? 은혜를. 은혜라는 그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더하시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아,
하나님은 그 해를,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자, 그 해를 착한 사람에게만 비춰준다 그래요? 악인과 선인에게. 이 악인이 또 먼저 나와? 저 같으면 선인이 먼저 하고 악인. 좀 남는 게 있으면 악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사랑을 더 주고 싶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그 악인도 사랑하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리고 또 무슨 말도 있어요.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뭐요? 왼뺨도 돌려대라. 악을,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거나 성경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딸은 연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첫 딸이 태어났어. 대실망. 왜? 안 이뻐. 안 이뻐. 나도 괜찮게 생긴 것 같고, 엄마도 괜찮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영 아니올지다야. 그때는 제가 하나님 몰랐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 연년생으로.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인형 같은 거야. 왜 자꾸 조건적인데 박수를 쳐? 무조건적인데도 박수치고 조건데도 박수치면요, 이게 어떻게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려. 조심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는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뭐야, 걔만 들여다보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그 둘째가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막, 야! 하고 막 비명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기어가가지고, 둘째를 삭혔어. 그 나이에도 뭐요? 질투가 있어. 그러니까 질투가 난 거야. 왜 둘째만 다 때리고, 어머, 이쁘다, 어머, 이쁘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뭐가 돼버렸어? 찬밥. 왕따.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 둘째 얼굴이 하도 이뻐서,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가서 그렇게. 그 피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게? 때려줬어. 너는 언니가 동생을 할겠어.
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 생각엔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지. 응. 성경의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 둘째는 이쁘니까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특히 엄마 아빠는 그렇게 동생이 사랑을 너무 자기가 받을 사랑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질투심을 느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질투심을 내고 갈키고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잖아. 그곳에 어떻게 은혜를 더 베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질투심 같은 것이 생기지 않고 원만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너는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할퀴었어. 맞아야 싸. 때리면 때릴수록 더 악화돼요. 나중에 이제 못 할퀴면 어떻게 되게? 심통쟁이가 돼버려. 응. 그러니까 성격이 원만해질 수가 없어. 걔가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 걔도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이 둘째는,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은 굉장히 불행하게 컸어요. 제가 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둘째는 머리도 똑똑해, 더 똑똑해. 그래서 얘는 학교 공부도 더 잘해가지고 월반하고 언니보다 1년을 더 빨리 졸업해버렸네. 그러니까 언니는 죽을 지경이지. 예. 그래서 참 그 언니는 우리 큰딸은 정말 불행하게. 그 얘는 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인류 대학을 가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이쁘고 말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걔가 텔레비전 방송국의 앵커가 됐어요. 앵커가 됐다고. 앵커가 LA에서 그것도 메인 앵커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둘째 딸 그 간판 막 큰 간판 있잖아요. 방송국 선전하는 것은 네. KXTV 미아 리 아빠로서는 자랑스럽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알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아 당신이 미아 리 아버지야? 한번 이렇게. 근데 그 둘째 딸이 한 번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사람들이 다 내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우리 둘째 딸 그 어린 게 29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뭐 LA 시장이 톰 브래들리라는 아주 유명한 흑인 시장이었어.
LA 시장하고도 우리는 first name basis로 대화를 한대. 그 무슨 소리냐면 시장님 이렇게 하지 않고 Tom 그런데 이름 그것도 성을 안 부르고 뭐예요? 브래들리 시장님 이래야지 한국식으로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난번 서울시장이 누구였죠? 예? 네? 박원순 시장은 원순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 미국에서는 그렇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들도 친해지면 그런 식으로 불러. 그래서 그만큼 친하다. 그러면서 28살 때부터 벌써 벤츠 몰고 다니고 막 삐까 번쩍하게 살았죠. 그런데 뭐 큰 딸은 그동안에 마약하고 뭐 그래서 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불행의 연속이었어. 왜? 이 속이 얼마나 항상 뭐요? 막 열등감에다가 막 그 동생하고 비교하면 뭐요? 자기는 너무 못난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식을 더 사랑하라 이거야. 그 이제 저는 그걸 사랑할 줄을 모르고 맨날 누구 생각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같은 딸이 있으니까 아빠 얼굴에 똥칠한다 이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아빠가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타락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네. 그런 인간들이다. 그런 말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뭐 물건 훔쳤다든가 뭐 사람 죽였다든가 그것도 물론 그건 법적인 죄인이지만은 조건적인 인간을 죄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조건적인 인간이 아무리 착해봐야 다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적인 인간이 아무리 자선 사업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결국 알고 보면 뭐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렇게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선 사업가도 다 뭐요? 죄인이다. 이 말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조건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간이 이상구 박사도 포함해서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의 뜻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 아시겠죠? 박사님은 죄인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봐야 박사님도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간에는 섭섭한 거 있게 없게 있어. 생일 잊어버리면 섭섭해. 그리고 미워. 혼내주고 싶어. 화내고 싶고 말 안 하고 싶고. 그런 이성구 박사 지우가 볼 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이상구 박사도 내면에 조건적인 내면이 있다면 그 조건적인 성향은 유전자에 어떻게 배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제가 이제 지우도 볼 수 있겠다. 지금 계란을 부화시키고 있거든요. 아마 한 며칠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날 걸. 한
나중에 본부장한테 한번 물어봐. 며칠, 언제 태어나냐고. 아마 거의 다 됐어. 며칠, 아니, 병아리, 계란을 부화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 삐약삐약삐약 하고 계란, 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강아지는 말고, 병아리. 그래서, 병아리 태어나면, 강아지들한테 인사 좀 시켜야 되겠어. 그런데 이것들이 진돗개라. 진돗개는 팍 이렇게 물어버리는 그런 본능이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유전자 배열. 병 안에 태어나면요, 요것들도 콕콕 집어 먹다가 자기가 뭐예요? 대박 났다. 큰 거 집었다. 그러면요, 즉시 도망가요. 그러면 그 놈이 도망가면, 그 다음에 다른 옆에 있던 놈이 즉시 따라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도. 그게 어디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유전자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는 역시 뜻에 반응해서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유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 그래서 참. 근데, 우리 그 큰딸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고,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거꾸로 조건적으로 해가지고 너를 굉장히 괴롭힌 것 같다. 그런데 걔는 아빠가 괴롭혔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많이 혼낸 것을 어떻게 생각해? 당연했다고 생각하지. 왜? 걔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너가 이렇게 지금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하고, 뭘 훔치고, 뭐, 나쁜 짓, 왜 마약을 하니까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죠. 너 나쁜 짓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너같이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해. 아빠도 나를 지금부터 네가 마약하고 아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수야, 미야야. 미야. 미야는 마약도 안 하고 그래서 아빠가 뭐 그렇게 크게 사랑을 줄 필요가 없고 걔는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너는 불만이 가득하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더 사랑할 거야. 그 녀석이 막 제 손을 붙들고 막 울어.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냐. 자기가 정말 나쁜 짓을 지금 많이 하면서 살고 있대. 진짜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너를 버리지 않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어떻게 하나님의 딸로 만들었어. 네가 언젠가는 네가 그거를 믿어주면 아빠는 정말 기쁘겠다. 그래서 얘가 결국은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다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감옥에, 예. 예.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이상하죠. 예. 이거는 한국식이 아니야. 예. 한국식은 이런 창피한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런 건 다 뭐요? 숨겨야 돼. 왜? 아유, 저 집에 그 딸이 그렇게 감옥에 갔대.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듣고 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막 흉보는 그런 조건적일수록 흉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근데 저는 왜 할까요? 미국식이라서. 이게 하나님식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내가 얼마나 내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잘 키워서 성공했냐. 이거를 떠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좋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끄러운 얘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다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됐어. 그래서 제가 검사를 찾아가서 안 된대. 이거는 죄질이 너무 나빠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대. 미국서도 초범 그러면 감옥에 잠초를 잘 안 집어넣어요. 뭐 집행유예 뭐 이래가지고. 얘는 안 된다, 야 감옥에 가야 된대. 그래서 얘가 이제 감옥에 탁 가서 감방에 탁 들어서니 한심해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 그래. 아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보여줬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벌 주지 않는다. 네가 만약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는 벌이야? 네가 한 행동의 결과야? 행동의 결과야. 하나님이 감방에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가 감방에 가도 그것은 네가 벌을 뭐예요? 네가 벌써 나쁜 짓 할 때는 벌 받을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이러다가 경찰에 잡히면 어떻게? 감옥 가게 돼 있어.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으니까 누가 누구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감옥으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벌은 그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를 감옥으로 끌어다 놨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게?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무슨 말이겠소? 네가 잘못한 거 이것도 다 누구 책임이라고? 하나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 내가 벌을 줬다. 너 말을 조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얘가 감옥 감방에 탁 한 발짝 들어서면서 아, 내가 왜 여기 들어오게 되었나? 딱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빠 말이 맞아. 하나님이 자기를 나쁜 짓 많이 한다고 벌 줘서 여기에 쳐놓은 것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의 선택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 네가 아무리 네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아빠가 해준 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이 딱 번쩍 떠오르더라. 그래가지고 얘가 그 감방에서 탁 들어가자마자 꿇어놓고 기도를 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선택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 감방에 들어온 나라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고 하셔 저를 이렇게 죄가 많은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선택.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감방에 창문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창문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더래. 들어오더니 자기가 앉아 있는데, 자기 몸을 촥 비추는데, 그렇게 따뜻하더래. 크. 너무나 따뜻하면서, 응.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오늘 이제 나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나를 받아주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크,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애가 그 순간에, 아, 그래. 하나님이 이 감옥이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셔준다니. 나는 감옥 생활도 이제 어떻게? 감옥에 있는 동안도 이제는 순순히 말 잘 듣고, 막 감옥에 들어올 때 얘가 막,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감옥에 그 간수들, 직원들이 딱 보니까, 얘가 확, 뭐요? 달라져 버렸어. 이상하다. 그 다음날도 보니까, 더 조용하고 한 일주일째 계속 관찰을 해도 차분하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저 인터뷰를 해보 아 그래서 미국이 참 그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해가지고 재심사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회 가가지고 심사. 애가 달라졌다. 그래서 얘를 그러면 감옥에다 안 가둬도 되겠다. 그래서 발찌를 차고 가택연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년 가택연금. 그래서 이제 철저히 그 GPS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2년 동안 애가 학교 다니고 그래서 뭘 공부했냐면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사가 되었어. 성공적으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 사회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상담사. 그 자기는 자기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는데 마약 중독자들 상담을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법원에서 좀 더 관찰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법원에서 무슨 판단을 했냐면 얘의 범죄 기록을 경범죄로 격화시켜서 앞으로 취직하고 뭐 살아가는데 범죄 기록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범죄 기록을 없애줬어요. 네.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그 자기가 마약 중독자일 때 상담받았던 상담소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아주 상담을 잘해주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상담사가 심리 상담사가 됐어.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아빠 내가 그 상담사들을 상담하는 예. 그 교육하고 그러는 그런 일을 시작해 볼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 있어.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하시는. 그래서 벌이라는 것은 내가 벌을 선택한 거야, 그렇죠? 벌이라는 것은 뭐야? 나 하나님 싫어. 난 하나님 떠날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조건적 사랑 안 할 거야. 나는 조건적으로 살 거야. 미우면 미워하고, 그렇죠? 화나면 화내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나는 병들 거야. 그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병든 것이 하나님 벌 준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을 떠난, 즉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결과로 유전자가 꺼지고 생기를 못 받게 되고 기가 막히고 그렇죠. 그래서 온 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그런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그게 내가 준 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갖고 갔냐면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말썽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체포돼 갈 때 그 아들을 키운 엄마가 그래 네가 벌을 받아야지 그 말이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놓고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네가 이렇게 되는구나. 다 내 책임이다. 아들 책임이라 그러지 않고.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줬다는 말도 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벌을 내렸다.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 것을 무슨 표현이라 그래? 감성적 표현이라 그래. 왜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감성적으로 표현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이성이라기보다는 무선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내가 교회를 잘 안 댕겼더니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조건적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내 유전자가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열심히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그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도 금방 하나님께 뭐예요?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또 왔어? 참 한심하구나. 그건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혹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볼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얌체라 그래. 왜 사람이 얌체가 돼? 그렇게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냥 벌 안 준다며?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다 하지 뭐. 벌 안 준다며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태가 성령,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성령을 받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만 싹 빼고 무조건적 사랑이라며. 벌 안 준다며. 예.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아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감동이 없으면 이런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만 열어봐도 야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유전자를 키우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참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려고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